공통점과 특징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짧은 텀 동안 트렌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알려드리죠. Hello. 임보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분석 메이크업은요, 바로 2021년 버전의 무쌍 메이크업 편이에요. 우리 무쌍 보라돌이들 메이크업할 때 그라데이션 하는 거랑 색상 조합하는 거 진짜 어려워하시잖아요. 난 무쌍 보라돌이. 나만 무쌍 메이크업하면 눈이 부어 보이고 과해 보이고 그거 나만 그래?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그냥 진작에 포기. 아, 나는 음영 메이크업은 그냥 포기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셨을 텐데 제가 여러분 2021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하기 쉽고 예쁘게 음영 주는 방법과 요즘 트렌드의 무쌍 메이크업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은 무쌍 메이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쌍 모델 지인도 모셔왔어요.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무쌍의 버전으로 진짜 정확히 재밌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의 셀럽 분석 메이크업의 셀럽분은요, 바로 레드벨벳 슬기님 배우 김고은님이세요. 뭔가 무쌍하면 딱 떠오르는 걸그룹 셀럽 그리고 여배우 셀럽이시죠. 두 분의 무쌍 메이크업이 딱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느낌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요. 그 무쌍이 가지고 있는 트렌드의 공통점이 같아요. 여러분, 이 타이밍에 우리 한번 할까요? 이런 걸 누가 알려줘? 제가 알려드리죠. 자, 그럼 슬기님 메이크업 분석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슬기님 아이 메이크업을 자세히 보시면 아이라인으로 두껍고 강하게 하기보다는 눈 떴을 때 얇게 보이는 정도, 그 주변의 음영감을 풀어주는 정도죠. 그리고 메인 컬러, 즉 중간 컬러감이 어느 정도 눈두덩이에서 잘 보이게끔 영역을 잡아주는 편이세요. 제가 슬기님의 다른 사진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쌩얼과 비슷한 요 사진을 보시면 엄청 도톰한 편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아예 없는 편은 아니시거든요. 잘못하면은 조금 부어 보일 수도 있는 눈이에요. 근데 슬기님의 전체적으로 예쁜 메이크업을 살펴보면 무쌍이신데도 불구하고 베이스 컬러를 밝은 컬러를 잘 사용하는 편이세요. 밝은 컬러를 사용해도 여러분 눈이 안 부어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메인과 베이스 그리고 아이라인을 풀어주는 영역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쌍 메이크업에서 그라데이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메인과 포인트 그리고 아이라인을 어떻게 풀어주냐에 따라서 베이스가 밝아도 화사한 느낌과 깊은 눈매를 주기가 좋죠. 자, 그럼 여기서 김고은님 메이크업도 분석을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은님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어둡게 가지 않고 밝게 가는 편이세요. 그리고 속눈썹으로 포인트와 언더 음영감을 연장해서 하는 편이시죠? 전체적으로 밝은 컬러는 아니지만 역시나 아이라인이 진하고 두껍지 않아서 아이라인의 영역대는 또렷한 눈매만 가지게끔 해주시고 블렌더 색감을 이용해서 그 아이라인이 풀어지듯이 조금 더 깊고 딥한 눈매감을 연출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죠. 그래서 아이라인의 경계를 사진 보시면 굉장히 꼼꼼하게 풀어주셨어요. 근데 이 두 분의 사진을 같이 놓고 봤을 때 분위기는 굉장히 다른데요. 그 아이 메이크업에서 존재하는 공통점과 특징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요즘 무쌍 메이크업의 트렌드에 좀 따라가는 아이 메이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베이스 색감이 부드럽게 잘 올라오게끔 잡아주는 편이시고 베이스를 너무 딥하거나 진한 컬러는 최대한 피해주고 연한 컬러 위주로 올려주는 편이신데 여러분 베이스 컬러감이 눈 두덩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두덩이가 어느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아, 나는 부어볼 것 같아 해서 좁은 영역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음영감을 쌓을 걸 생각해서 그 베이스를 조금 더 넓게 잡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메인과의 경계가 눈 떴을 때 보이는 편이에요. 보통 여러분 음영 메이크업 할 때 베이스, 메인, 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많이 쓰는데 베이스 컬러로 눈두덩이에 넓게 올려준 다음에 메인 컬러가 눈 떴을 때 보이는 정도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보시면 눈 떴을 때 그 베이스의 가장 옅은 컬러 말고도 그거보다 약간
약간 좀 더 어두운 메인 컬러가 딱 보이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게 완전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언더는 아이라인 자체로 풀어주지 않고요. 섀도우로 밝게 언더 영역을 풀어주는 편이에요. 라인 자체는 예전보다 얇아지고 대신에 라인을 블렌딩하는 아이라인 블렌딩 컬러를 꼼꼼하게 활용을 해주시는 편이시더라고요. 확실히 예전에 4, 5년 전 무쌍 메이크업은 아이라인의 영역이 굉장히 짙고 강해요. 우리 사실 이런 메이크업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메이크업이거든요. 근데 이 짧은 텀 동안 이 메이크업의 트렌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전체적인 분위기는 밝지만 깊이감 있는 음영감으로 메인 포인트, 아이라인 블렌더까지 부드럽게 풀어주는 영역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방금 분석 메이크업을 한 것을 토대로 메이크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프라이머부터 가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0번에다가 아이 프라이머를 넣어놨어요. 눈 주변을 너무 많이 묻히지 않고 묻혀서 가줄게요. 전체적으로 좀 발라주고 요 베이스 컬러 이용해가지고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일단 안쪽부터 셀럽 분석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무쌍 셀럽이신 분들이 베이스 색감이 되게 부드럽게 잘 올라오게끔 영역을 잡아주시더라고요. 베이스 컬러는 너무 딥하거나 진한 컬러는 최대한 피해주시고 좀 연한 컬러들 위주로 가주시는 게 좋아요. 요 2번 컬러로 방금 발랐던 영역에서 안쪽 먼저 발라주고 올라갑니다. 근데 눈 떴을 때 보여야 돼요. 이 색감이 좀 안 보인다 싶으면 안쪽에서부터 조금 더 올라가주기. 아까보다는 색감이 조금 더 올라왔죠? 이렇게 해주고 요즘에는 언더를 아이라인으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방금 베이스랑 메인 컬러 살짝 섞어서 언더에 살짝 경계를 같이 잡아줘. 제가 분석에서 보여드렸던 레드벨벳의 슬기님이나 배우 김고은님 보시면 언더까지도 같이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언더는 그냥 진한 아이라인으로만 연결을 했는데 이제는 섀도우로 밝게 가면서 연결해주는 게 조금 더 트렌드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3번 컬러를 우리 아이라인 그릴 거 생각하면서 아이라인 내가 그리는 두께에 조금 더 넓게 올라가줍니다. 이따가 아이라인 풀어주는 컬러로 아이라인을 풀어줄 거긴 한데 포인트로 한 번 더 이렇게 깔끔하게 잡아줘야 그라데이션 할 때 훨씬 더 편해요. 포인트가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 나게끔. 그리고 그냥 베이스 브러쉬 발랐던 걸로 쓱쓱쓱 펴주면서 그라데이션을 얹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거 아이라인 풀어주는 컬러 정말 제대로 된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를 이렇게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한 2, 3년 전만 해도 이 아이라인 잡는 영역을 정말 두껍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차라리 라인 자체는 예전보다는 조금 얇아지게 가고 라인 풀어주는 색감으로 아이라인 대용으로 많이 해주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그렇게 해서 해볼게요. 섀도우 아이라인 풀어주는 색상 자체만으로 꼬리에 라인이 그냥 싹 잡히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아이라인을 얹을 건데 에이프리 스킨 트임 라이너 사용을 해줄 거고요. 얘를 조금 더 진하게 얹어주세요. 이 아이라인 풀어주는 컬러가 사실 펜슬 컬러랑 이질감이 없어야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거든요. 펜슬에 비해서 엄청 묽어가지고 따로 놀거나 너무 진해서 눈두덩이가 딥해지거나 하지 않는 컬러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 컬러를 여기다 넣기 위해서 그래서 요렇게 좀 더 아이라인의 색감을 가이드라인 위에다가 얹어주면 훨씬 더 선명해지잖아요. 그래서 눈 떴을 때 라인이 그냥 눈매만 살짝 잡아주는 정도로 이 상태에서 여러분 아까 사용한 아이라인 풀어주는 컬러인 6번 컬러를 바로 이 중앙부터 가는 게 아니라 안쪽부터 칠해주면서 위에 남은 양으로 펴주는 거. 보통 아이라인 풀어줘야지 하면은 여기 아이라인 그린 부분과 섀도우 있는 가운데 영역부터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너무 진한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아이라인을 풀어줄 때에도 풀어주면서 위로 올라가기.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라인이 풀어지면서 경계가 잡히죠. 이제 여기서 아까 사용했던 메인 컬러랑 베이스 컬러를 그 위에 그라데이션을 시켜줄 거예요. 먼저 2번 메인 컬러로 펴주면서 그라데이션을 잡아주고 베이스 컬러로 전체적으로 톤을 올려줄게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 언더를 화사하고 밝게 가야 돼요. 1번 이 베이스 컬러로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눈 밑을 잡아주고 4번 컬러랑 5번 컬러 먼저 4번의 쉬머 펄을 중앙에다가
얹어주면서 뒤쪽으로 이동. 5번 글리터 펄 이용해서요. 중앙에만 글리터를 살짝만. 이렇게 잡아주고 뷰러랑 마스카라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속눈썹 연장이 되어 있어서 연장을 최대한 살리는 선으로 갈 건데 뷰러를 꼼꼼하게 먼저 해줄게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부분 속눈썹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깜빡 속눈썹 부분 속눈썹을 사용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 눈은 조금 더 커지면서 그라데이션은 풍부하고 눈 밑은 좀 화사하고 밝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선명해졌죠. 아이라인 풀어주는 색감으로 충분히 가이드라인을 잡으면서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반대쪽도 마저 하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메이크업을 다 보여드렸어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 과한 거 아닌가? 뭔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 음영감과 깊이감 그리고 풀어주는 그 음영이 쌓이는 느낌을 딱 보면 약간 화사한 분위기는 베이스가 딱 잡아주고 전체적인 음영감과 깊이감은 섀도우의 진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전과 다르게 아이라인은 조금 더 연하고 딱 가이드만 잡아줄 수 있는 정도로 끝내주시는 게 요즘 무쌍 메이크업에 많은 셀럽분들이 해주시는 트렌드에 조금 더 다가가는 메이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무쌍 메이크업을 요청을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무쌍 모델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흔쾌히 저의 모델이 되어주신 저의 지인이자 제 헤어를 많이 담당해주시는 우리 준호 헤어 이대전 선생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별쌤 감사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메이크업은 여기까지고요.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보라돌이이자 준호예요. 이제 1호점 수석실장 한별이라고 합니다. 저랑 되게 친한 저 옛날부터 저의 머리를 자주 담당해주시는 우리 준호 헤어 이대점 수석실장님이세요. 예전에도 한번 제 채널에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맞아. 오늘 무쌍 딱 모델이셔서 제가 모셨습니다. 오늘 메이크업 괜찮아요 쌤?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저 맨날 아이라인 이만큼 그리고 다니는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쌤. 아니야 너무 예뻐요. 빨리 놀러 가야지. 좋아요. 그럼 안녕.